200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정당이 모여서 만든 민화협이 10년 만에 금강산에 갔습니다. 북쪽 시민단체와 만나서 내년 3.1절 100주년 공동토론회 같은 걸 함께 추진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동행한 김하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경치에 취해 3일을 둘러보게 된다는 외금강 지역의 호수 3.1포입니다. 절로 감탄이 쏟아집니다. 아, 이쁘다. 아, 진짜 이쁘긴 이뻐요, 그죠? 어제와 오늘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상봉대회. 민간단체의 대규모 공동행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3.1포가 개방된 것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처음입니다. 저희가 3.1포 입구부터 이곳 단풍관까지 약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사선전까지 보트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문제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기존에 합의한 유골송환 공동 추진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는 한 목소리였지만 북측은 제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회문화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면 평화체제 구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서로 손잡고 나가는 이 길은 가장 정당하고 우리 측은 내년 남북교육자대회, 청년대회 같은 공동행사를 제안하는 등 접촉을 넓혀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